떠평 시작합니다. 김태산님이 보낸 글인데요. 김태산님의 글은 SNS에서 접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름을 공개하고 이분은 전달해도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왜 지금 벌을 받는지를 모르는 대한민국. 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자, 여인 박근혜의 운명은 지금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생사의 기로에 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가 없기에 죄 많은 좌우 정치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 지금 좌우 정치인들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빨리 죽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정치가들 치고 박통의 뛰어난 조직력과 인간 결집력을 모르는 자는 없다. 또 그가 죄가 없다는 것도 다 안다. 또 죄 없는 그를 강제 탄핵시켜서 구속했다는 것도 다 안다. 또 그가 석방되면 어떤 정치적 변화가 생기리라는 것도 다 안다. 그래서 문재인은 그가 추록하면 뒤집어질 한국의 정치판과 그 후과가 두려워서 그가 빨리 죽거나 자살하기를 고대한다. 그가 죽으면 죄가 두려워서 자살했다고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파 정치인들도 역시 박통이 감옥에서 죽기를 학수고대한다. 박통이 추록하면 죄가 없다는 증거이고 그 다음은 거대 보수당을 말아먹고 우파 정권을 팔아넘긴 배신자들은 그 죄행이 까발려질 것이 두려운 것이다. 또 1호 당원인 박 대통령을 강제로 출당시켜 두 번 죽인 무지막지한 자들 역시 그가 살아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대통령이 죄 없이 탄핵당한 것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의 정치인도 자기 상관을 구원하는 대신에 대통령 대행 시계나 만들고 놀았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에 박통의 추록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나선 자들과 박정희 정권을 반대하며 제트 리을 이건 뭐 지랄이 아닐까요? 지랄하던 자들과 그 후손들도 박통의 추록을 결사 반대한다. 김정은이도 박통을 미워한다. 김일성보다 한국을 훨씬 더 잘 살게 만든 박정희도 싫고 박근혜의 뛰어난 외교 능력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좌우 정치가란 놈들은 그 어느 놈도 박근혜의 추록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한다. 김경수는 박통보다 죄가 없어서 석방되었는가? 더러운 보수 정치 양아치들은 박통과 탄핵을 묻고 가자고 지랄한다. 그 자체가 역적들에게 이 나라를 완전히 팔아넘기려는 술책이다. 박통을 지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긴다는 것은 쓰레기들의 모략이다. 진정한 정치가라면 정치 대선배인 박통의 석방을 주장해야 한다. 박통이 다시 대통령을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먼저 여인 박근혜는 응당 하루빨리 석방되어 병치료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가 다시 대통령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후차 문제이며 또 본인의 의사와 5천만이 결정할 문제이니 누구도 함부로 왈가왈부 말라. 야당과 보수가 우선 할 일은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박근혜의 석방이라고 본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나의 글을 반대하려면 박통의 죄가 김, 노, 문보다 더 크다는 증거를 대라. 그 여인이 보수 대통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못했다고 해도 북한의 기억, 이건 욕이 심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상상 가시죠? 인 문재인에게 잡혀서 옥살이를 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좌파들은 자기 사람들을 무조건 구원하는데 우파들은 자기 동지가 죽기를 바란다. 동지를 죽여야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더러운 야망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는 지금까지 망해왔고 앞으로도 망할 것이다. 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천벌을 받고 있음을 명심하라. 이건 좀 지난 글이에요. 2019년 5월에 쓴 글인데 다시 이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길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글을 1년 전에 쓰셨는데 1년 뒤에 지금 다시 돌아다니는 글을 다시 읽어도 울림이 있고 일리가 있길래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태산님의 글. 잘 봤네요. 이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 정치인들도 박근혜 석방과 사면을 원치 않는데 몇몇 사람은 그냥 입으로만 속으로는 박근혜 석방 원치 않는데 입으로만 떠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1년 전 글이기 때문에 겉으로도 아마 이때는 잘 떠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거 저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고 대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몇몇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는데 그것도 이분 글에 따르면 속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1년 전에는 겉으로조차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고요. 지금 뭐 저는 그래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사람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건 1년 전이니까. 김태산 씨도 아마 지금은 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고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업적, 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업적이 상당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특히 외교적으로는 아니, 문재인 정권은 이 정권하고 비교가 안 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외교적으로는 상당한 공을 세웠고 그다음에 뭐 억울하고 죄 없는 거예요. 뭐 다 알잖아요. 우파고 좌파 정치인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인물이고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못 꺼내준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못 꺼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꺼내야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야죠. 그리고 이분은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대부분 또 보수 우파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탈취당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그것까지 다시 되돌리려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차치하더라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명예회복을 시키는 일, 어떤 보수 우파 내진 나라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대통령 자리에 올리든 안 올리든 그녀의 영향력 이걸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정권 재창출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자들이 또 집권하면 사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문재인 변호사가 얘기했더만요. 공감대 어쩌고 하면서 사면 또 안 돼. 1년 내는 이 임기 동안 사면하기 어렵다. 그러면 또 제2의 문재인이 또 잡으면 이제 사면은 어렵죠. 그러면 김태선 씨 우려대로 거기서 연세도 있으신데 평생 거기서 계시다가 잘못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길 우파 정치인들도 바란다는 거예요. 이분 분석은. 저는 다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 그렇게 이분 분석대로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명예회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으면 선거로요? 부정선거 하는데 어떻게 선거로 뒤집어 엎어요? 안 된다니까. 부정선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선거를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 선거 전에 뒤집어 엎든지 두 가지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저쪽은 부정선거 한다는데 정상적인 선거로 가든가 아니면 선거 가기 전에 뒤집어 엎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쉬운 방법은 우리가 밀란을 일으키는 게 지금의 분위기로 어려우면 최소한 부정선거를 못하게 막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지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명분도 있고 행동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기대지 말고 우리가 끝끝내 싸웁시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고 복수, 저는 복수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복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이 복수를 할 때 처절한 복수를 해야 돼요. 그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복수의 칼날, 국민들의 칼날 제대로 한번 맞아보시기를. 지금 모르지? 기다려. 기다리세요.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기다리세요.